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침 3분 공감입니다. 마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기를 방치하지 말고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 놓이도록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은 꽤 달라질 수 있다 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나 자신이 먼저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지 않기 위해 늘 새로운 변화를 꿈꾸시고요. 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자신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길 조심 운전하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나 자신이 즐거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유쾌하면 종일 걸어도 실증이 나지 않지만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불과 십리길이라도 실증이 난다. 인생의 행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밝고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야 한다. 이는 영국 극작가 셰익스피어스의 말이다. 인간의 뇌는 여러 감정을 동시에 느끼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상태가 되면 후회로 인해 가라앉았던 기분은 자연스럽게 리셋되어 원래대로 회복된다. 기분이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야말로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갈 것을 권한다. 친구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가는 것도 좋고 단골 술집에 가는 것도 좋다. 평상시 가지 않던 도서관에 가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발 마사지를 받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어쨌든 처져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뇌에 좋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주변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받아 뭔가 다른 일을 생각한다. 마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기를 방치하지 말고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 놓이도록 노력해보자. 이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은 꽤 달라질 수 있다. 그 행동이 행복을 쟁취하는 힌트가 되고 계기가 된다. 행복하고 싶다면 나 자신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하자.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온겸. 오늘의 노래 에일리가 부릅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날 품기 전 알지 못했다.